살아계셔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시며 전도 대원이라 이름하여 주시고 참으로 신속히 지나가는 세월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운 희생과 그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아버지여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 오늘 이 시간 겸허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와여 하려면 창대하리라 영원하리라 천만을 이룹니다 말씀하시더니 하려가 41년 만에 이 놀라운 창대한 복음과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모세를 세우시며 사도 바울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 김여원 목사님을 주께서 41년 전에 만나 주시고 모세처럼 강력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41년 동안 항상 대면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대창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 아버지 친히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고 지난 많은 시간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문을 열어 불같은 성령으로 모두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참으로 이제 남은 세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버지의 은혜라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제 모든 전도 대원들이 주님의 제자들처럼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양육 방패하여 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그녀를 열두 제자가 쫓아간 것처럼 이제 할례 오는 전도 대원들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다짐이 오늘 이 저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삼의 축복으로 약속하시며 나타나 주신 여호와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이 놀라운 황홀한 삼성삼의 축복으로 하나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뛰어가기를 원하오니 모든 전도들은 가장 가정마다 그리고 직장마다 모든 자녀들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오직 문양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지교의 사역을 위하여 전심으로 충성하는 모든 전도들을 다 대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디모데처럼 이 아래가 김대원의 목사님을 돕는 아버지 전도 대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아버지 귀한 여종의 사역을 돕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대상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아보는 아멘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사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전도 대원제가
전두배도 신발도 빌라지 말라. 어디 가든지 전도대원에게는 여호와의 준비된 축복을 얘기하시나니 신이 강림하사 각 사람 신념 속에 내주하시오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부족함이 없도록 주어진 일터에서 일철자 부족함이 없도록 물 붓듯이 부어주시마. 그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24장 찬양하면서 우리 천도대원들 기쁨으로 드리세요. 하나님 주시신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걸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그 물을 하나님과 약속해서 안 불렀어요. 그 정도로 신기해요. 그리고 어쨌든 저도 제일 먼저 제 방에 갖다 놓고 한쪽에 눈에 보이게 삼삼삼의 비밀 주님의 정의를 종이 체험하게 도와주었어요. 아직도 너무 크고 깊어서 모르지만 이곳에 말씀이 나갈 때 순종한 자에게는 엄청난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우리 전도교원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을까요? 이사야 49장 8절을 전도교원에게 내리신 약속입니다. 이 말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해도 거기에 내게 어떤 의미 있나 하고 관심을 갖어요. 그리고 회사에 오야가 얘기를 해도 그게 시험대로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할렐루야 주인이신 분이 전도대원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는 약속을 오 줄을 쳐놓고 아예 먹어버리세요. 여러분의 것이 들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친히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저와 여러분이 전도전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일국의 왕이 도와준다 해도 그의 힘을 줘요. 일국의 재벌이 도와준다 해도 그의 삶이 은퇴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전도대원이라는 이름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날에 거두신 약속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아멘. 할렐루야에 백성들에게 지난번 우리 디모데라는 이름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디모데가 뭐가 디모데요? 그러니까 한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 주디를 좋아하셔가지고 선물 줄 때 아버지 사람이 디모데라는 할머니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뭔가 달라졌는데 이름을 바꾸시며 새로 언약을 세워주시는데 첫 번째 언약이 도와주겠다는 아멘. 두 번째,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할렐루야에 기업은 절대자의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게 느끼지만 이곳에 선택받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할렐루야에 내리신 하나님의 그 물꼬를 처음 혜택을 받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값없이 고쳐갑니까? 여기만 있잖아요. 아버지 집이니까. 오늘은 이곳을 입히고
가인도의 숲이고 어둡게 하면 이곳이고 고로고로 크게 갈 수 있을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들의 자격으로 받고 있어요. 모두에게 한둘이 아니 저희 아들의 대화가 전국적으로 집계가 200만입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기업을 어떻게 공평하게 고루고루 배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공평은 똑같이 나눠주는 공평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공평이에요. 주의 일을 더 충실히 혼자에게 그리고 또 있으나 안한 자에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아이셋이 있으면 잘나고 못나는 똑같이 나누지만 하나님의 기업은 하늘의 상급이다 하기 때문에 땅에서도 할렐루야 속한 모든 기업을 이번에 대구에서 4개의 건물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나눠주는 게 이처럼 다섯 기업에 한 달에 1억 3천이 이와 같이 성도비로 지급되고 3년 안에 100대의 승용차를 줄 수 있기 위해서 성도 태양공으로 지금 30억을 그쪽에 정리시키고 있어서 오늘까지 30대가 넘는 차량이 현재 공급 중인 가운데 우리 전도대원에서 내 하나님께서 정원수, 이영식, 김기자, 김재환, 네, 김태환, 태환이, 김태환, 예, 그만 차에서 빠져. 그렇게, 태환이 말하네. 아멘이라고 해야 되는 말, 차에 왔다가도. 아니, 이렇게 벌써, 전도대원한테 5대의 차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크다는 것도 아셔야겠지요. 이렇게 어떠한 모형이든지 그와 같이 상속, 그러니까 나눠주시는 일이 지금은 이 정도 부분이지만 또 기관이 다음 기관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는 게 아니고 팔아서 그대로 은행에 차량 봉급으로 30억을 정립시키면서 또 뭐 건물 하나를 판 걸 가지고 한 달에 1억 3천이 5개 기관에서 이처럼 준비돼서 나가는 일들을 이러한 살림살이를 가까이서 느끼면서 같이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근지를 가져주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야고 나는 그냥 있다가 어느 때가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짜고 아들을 삼아 주셔서 하나 사시는 고마움 주신 모든 이 기업 중에 예배드리는 성전만 놔두고 전부 정리를 시작해서 이 정리가 4월달부터 4개의 건물을 정리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 그거 꼭 아시고 나눈다고 너는 너고 그우리하고 섭섭하시죠. 아멘이죠. 뜨겁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까 그리고 왜 나는 잘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삼삼삼의 이 가족은 하나님이 우리 여기서 해줘도 하나님이 기업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찾은 은혜가 주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준 것은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벌어서 사는 것은 여러분의 가능입니다. 그럼 지금 벌써 사세요? 안 그래요? 하나님 복을 줘서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저를 깨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기와 백성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전하는 자요. 그리고 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증언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어느 때냐 종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이 하늘별의 제사를 정리하는 것은 종말이 가까워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강나니 매매를 하려고 준비된 과정에 진행하고 있는데 강나니 매매가 되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형태인지 분배해서 나눔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이 사역이 특별히 이 토요일날 여러분과 진지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이 자리는 여러분이 깊이 이 할렐루야에 개입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때가 어느 때냐? 종말이라. 내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소만 가두고 있는 것들을 모두 팔아서 그리고 종이 숨쉬고 있는 동안 이 땅을 떠날 때에 배하고 난 자식에게 상속하지 않고 무릎을 한 자식들에게 이렇게 베풀 수 있도록 3년 안에 100대의 신용차가 이미 30억이 작정이 돼서 집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있는 확실하게 말씀이 나간 것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절대자가 이들의 주인이요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늘문을 확장 여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언약에 언약이 주셨다 언약 너희는 이 하늘의 기업을 부를 자다 하고 약속의 삶을 주셨다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로 내 하나님이 끝에 가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이 할렐루야의 모든 재산을 할렐루야 200만 성도들에게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 성물을 받는 것도 그건 할렐루야 살경사위에서 나가는 겁니다. 모르시죠? 여러분이 허구한 사는 거 그거 재료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왜 나는 안 좋지? 그것은 안 합니다. 전 다 베풀고 다 꾸리고 있습니다. 오늘 허구한 수 받으실 때 그냥 받으셨죠? 그러면 그게 집이 팔아서 해주는 겁니다. 논의가 이거 상한 것이 이거 그리고 당기가 이런 그렇게 재료를 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안식을 성교비를 안 드리고 받았다 가격지요 뭐 이것쯤이야 하지만 여러분 무릎에 이 끼워주는 안석 끼워주는 이 안석 때나 10,000원치를 사드리면은 몇 개월 못 씁니다. 그냥 씻고 가서 벗어버리고 다음 와서 또 끼워주고 그러는데 조금 마음 쓰셔서 집에 가서 던지지 마시고 말아서 안수가 올 때 가지고 오면 여러분의 살림살이 제가 어디다 꽂으면 됩니까?
있어 있는데도 축제를 즐겨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저렇게 아이를 줄 수 있지? 그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종이에서 나눠주는 겁니다. 내가 숨 쉬고 있는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탐내지 않아요. 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업을 잘 이루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이전에 와서 단 한 번도 빈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은 전부 집이 변하고 빌딩이 벌고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베푸는 것임을 꼭 믿으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 너무나도 당당한 우리 집을 주신 하나님께 전도자로서의 긍지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의 근원에 우리 전도지원 중에서 주사령 김기자 김재환 이영식 정원수 네, 다섯 가지 기업 중에 전도지원 중에서 여섯 명에게 은혜를 내리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있을지어다. 아멘. 네. 네.